2번 고르겠습니다. 세로로 삼음절 문제 드립니다. 디귿, 시옷, 기역의 삼음절. 책 대여.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맞습니다. 도서관이랑 친하세요, 평소에? 제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이요?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 도서 녹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또 봉사활동까지 하고 계시네요. 자, 이어서 윤지연 씨 차례입니다. 3번 하겠습니다. 세로로 이음절입니다. 문제 드리죠. 시옷 디귿의 이음절. 말이 많음. 수다. 수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신 송종인 씨 차례입니다. 4번 문제. 세로로 이음절. 문제 드립니다. 이응 히읗의 이음절. 금융기관. 은행 하겠습니다. 은행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 개인 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야, 네 분 모두 100점씩 골고루 획득을 하면서 다음 문제 풀어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겨루기로 마치시면 100점 획득하고요. 틀리면 감점이 있습니다. 자, 함께 5번 문제 풀어볼게요. 5번은 세로로 이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고유어 명사로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흐뭇하고. 윤지연 씨. 만끽. 만끽하다 할 때 만끽. 아닙니다. 사윤재 씨. 만족하겠습니다. 만족. 아닙니다. 윤소영 씨. 흡족하겠습니다. 흡족. 아닙니다. 송종인 씨에게 5초의 기회 더 드립니다. 예문 하나 드릴게요. 네 분 모두 기회가 있고요.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 그의 얼굴에 이것이 가득했다. 사윤재 씨? 기쁨 하겠습니다. 기쁨! 정답입니다. 어떠세요? 이 문제 맞춰도 좀 기쁘신가요? 제가 처음으로 본격적인 게임에서 맞춰서 기쁩니다. 기쁘세요? 네. 사윤재 씨가 50점 감점 뒤에 맞춰서 150점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 선택권도 갖고 오셨는데요. 가로 25번 하겠습니다. 다로 끝나는 사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동사로 고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른 것의 특성을 잘 살려주다나 어떤 대상을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다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이 말의 기본형은 무엇일까요? 예문을 하나 드리자면요. 5만 명 이상을 1위 할 수 있는 종합 경기장. 윤지연 씨. 소화하다. 소화하다. 이 문제 소화해내지 못하시면 0점입니다. 소화하다. 정답입니다. 어떠세요? 그 200회 다시 본 것 중에 소화하다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지금 본 거가 다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이 문제 잘 맞히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선택권도 가지고 오셨어요. 19번 하겠습니다. 화로 끝나는 이음절. 문제 드립니다. 한자어 명사로 붓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이나 비유적으로 웃음거리가 되는 장면을 이르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서윤재 씨? 동화.